42년 42년 만에 최일구 앵커의 명예가 회복이 됐느냐. 이상가족이 제외했습니까? 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뭐죠? 42년 만에 회복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42년 만에.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ICBM급 미사일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제 얼마든지 가능해요. 다만 이제 ICBM급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사실은 핵탄두를 탐지할 때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를 없애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이것보다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1000km에서 한 500km까지 이제 사정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잠수함 발사 있지 않습니까? SLBM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군사 관계 전문가들 하고 있고요. 현재도 우리가 사거리 800km 그리고 탄두 중량이 2톤이 된 현무 미사일이 있거든요. 지금 자료화면 나오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우리 기술로는 1000km 이상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1000km 이상이 사정거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지금 보니까 강화도에서 중국이 900km, 그리고 포항에서 도쿄가 920km.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중국, 일본도 우리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를 이것이 이제 웅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